大家好，今天的中国语基础与语法训练，我们来了解“抓紧”这个词的用法和它的意思。抓紧要注意，滚舌根，抓紧，抓紧，抓紧，抓紧，抓紧，哪个记得？꼭记得，단단히잡다하는뜻입니다。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꽉 쥐다, 단단히 잡다, 힘을 들이다는 뜻을 봅시다. 이때는 저기 주약에 진짜 물리적으로 힘을 들일 때 좌진 하는 뜻입니다. 这病，你这病。要抓紧治，可不能贻误债务了。再听一遍，你这病要抓紧治，可不能贻误债务了。이해하면서 읽어보세요. 你这病，哎，당신이이병은이병을이병을抓紧抓紧打个叫打个叫。치료하시오, 치료하시오, 빨리 치료하시오. 다그치오, 치료를 다그치란 말입니다. 좌진즈. 可不能 이우债务了. 이우债务呢, 이미 한번 지체交, 债务 다시 지체하는 게 더는 지체하면, 지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. 이우债务, 이우债务도 고정된 단어입니다. 중국어에서 많은 쓰는 고정된 단어인데, 이우는 뜻은 지체하자죠. 우는 지체하다. 근데 또 지체하다는 것. 자꾸만 지체한다는 뜻이요. 그래서, 그거 정리한 말하면, 더는 혹은, 다시 지연하다. 뜻입니다. 다시 정리하면서 뜻을 정리하면서 이해 읽어봅시다. 니 쩌빙 要 쪼아진 쯔 可不能 이우 再우了. 두 번째는 방법 훈련 따위를 다 잡다 꽉 틀어지다 뜻이었어요. 방법 훈련 따위를 설명할 때 时日紧迫，请抓紧时间。时日紧迫，请抓紧时间。对，时日는 시고, 日는 시일입니다. 시일. 그러니까 시간과 날짜가 긴박하다. 긴박하다. 긴박하니, 请 抓紧时间。시간을 다그치시오. 시간을 다그칩시다 하는 뜻입니다. 시일이 촉박하니 일을 서두르자 하는 뜻입니다. 抓紧 시간 일을 하라. 抓紧 시간 干什么? 抓紧 시간 干活 혹은 뭐 공作 이러한 단어들을 다 줄인 말입니다. 抓紧 시간 다그쳐 뭘뭘 하라. 무엇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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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 하는 뜻입니다. 再读一遍时日紧迫请抓紧时间，抓紧，什么呢？叫抓紧。그럼 우리 실용적으로 하나 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. 구어 过几天，过些天还得되고，过几天还得됩니다。你要去中国，要抓紧时间。学汉语或者学中国语也都对你的。
구어시텐은 건 시일이 좀 지나서 며칠 후란 뜻입니다. 며칠 후이면 구어시텐, 시에이시에 지텐도 있어. 구어시텐 며칠 후이면 중국을 가게 되겠는데, 중국을 가 좋아진 시젠 다그쳐서 서둘러서 한어를 배워라. 学中国语 也行哈，汉语就是中国语。这个，시간을다그쳐중국어를배워라，혹은서둘러서중국어를배워라，다잡아서중국어를배워라，이런뜻입니다。好，그럼抓紧이단어에대해서활용할수있죠。그럼今天的中国语基础与语法训练呢，我们就到此为止。下次再见。